Times. 네, 오랜만에 아재 시리즈 김은종 기타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이바네즈 시리즈 중에서 지금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재입니다, 아재. 아재는 뭐 워낙 많이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펙이 또 변경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또 창출해내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여름에 했었던 N 모델. 네, 이게 기존의 하이페리온에서 이제 포르투나 픽업 세트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프로토나로 바뀌면서 이제 조금 사운드의 변경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세 가지 색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가 이번에 같은 스펙인데 색상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민트 그린 색상을 추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때 했었던 거랑 같은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오랜만에 복습 겸 리바이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뭐 스쿼드도 거의 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네. 약간의 차이가 뭐 있을 수 있다면 그동안 가격이 또 조금 올라서. 네. 아주 조금 올랐죠. 아주 조금 올랐어요. 근데 너무 조금 올랐어요. 78만 9천 원에서 289만 9천 원, 10만 원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존의 204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204 2018년 12월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아재 204. 선생님은 204 중 공사는 마샬 4방짜리 캐비넷을 의미합니다. 은총 씨는 이 가격이면 존서 히딱구리. 네, 존서가 히딱구리 해진다. 그때 이제 히딱구리라는 말이 한동안 밈처럼 돌았었죠. 저는 2018에 쉑터가 있었다면 2019에는 아이바네즈가 있다 해서 9.5, 19.5 이렇게 나왔고요. 살벌하게도 말해. 아재 204 F 모델이 있었는데 이 F는 플레임드 메이플 탑이었어요. 이게 선생님은 탈 노벨존 원년. 네. 이때 저희가 이제 그 픽업이 하이페리온의 세트를 사용을 하면서 노벨존만큼이나 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세트로 자리를 잡았죠. 은총 씨는 아재 2는 4는 굿 프렌드. 이게 뭔 소리죠? 네. 막 한 거죠. 네. 진짜 아무 의미 없죠. 204 프렌드 뭐 이런 거죠. 네, 네. 저는 아이바네즈는 아재가 있다. 999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골드 컬러로 출시됐었던 한정판 204. 네네네. 모델이 아이바네즈의 복수. 은총씨는 타노스와 아이언맨. 저는 사운드부터 디자인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적금. 이 모델 인기 많았었어요. 네. 이거 빨리 품절돼가지고. 그렇죠. 9.5, 19.5였고요. 네네. 그 다음에 헤이지 로즈 메탈릭이라는 컬러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흐릿한 장미 메탈릭 약간 이런 거였죠. 285만 9천 원. 가격이 상당히 높았네요. 그때 컬러빨이. 선생님은 아재 블루스 기타. 은총 씨는 이누영의 앤더슨을 위협한다. 하지만 그 앤더슨 아직도 잘 쓰고 네. 있습니다. 네. 하하. 너는 장미보다. 9.5, 9.5, 9.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4 B 모델. 요게 블랙이었어요. 블랙. 네, 204 블랙. 선생님은 아재 블랙키. 은총 씨는 아재 펜서. 저는 흑장미 해서 19.5, 9.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프 화이트 블론드라는 컬러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은총씨 아름답습니다. 저는 컬러는 옵션일 뿐. 9.5, 9.5, 9.5 해서 거의 다 비슷한 점수가 나왔고 컬러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1년 7월에 아재 204N으로 그 픽업이 하이페리온에서 세이머 덩컨의 포르투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세이머 덩컨이라는 기존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조금 사운드가 레코딩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썼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픽업 세트로 바뀌었죠. 그때 색상이 세 가지가 나왔고 오늘은 거기에 색상 하나 추가해요. 아하.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은총 씨가 선생님이 83, 은총 씨가 86, 제가 84 줘서 84.33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원래는 이것도 탑 스쿼드 10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는 뭐 워낙에 높은 점수의 기어들이 많은 관계로 지금은 이제 탑 10에서 밀려났습니다. 지금 탑 10의 10위는 에릭 크랩턴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블랙키가 85.33으로 10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84.33짜리는 애전에게 밀려났죠. 네. 그래도 한동안은 탑10에 네, 올라가 있었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바로 색상만 추가하는 모델이라 점수는 뭐 10만원 오른 거? 그게 가성비 영향을 미치면 바뀌는 거고 아니면 거의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10만원은 뭐 영향 안 미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022 아재 프레스티지 뉴 라인업 아이바네즈 아재 204 NW인데 그때 N이고 왜 NW냐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에 해당하는 그 이니셜 설명이 딱히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뉴 아닐까? 뉴 그냥 약간 이런 느낌. E 뺀 U. 네. N E W인데 그냥 E 빼고 N W.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색상은 민트 그린이에요. MGR 색상.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죠. 요즘 메이드 인 재팬을 잘 골라 사는 게 되게 현명한 소비다. 네, 환율의 맞습니다. 영향을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전장 98.5, 무게는 3.53kg, 두께는 45+, 2mm, 22 프레트 뒷두뇌는 78mm입니다. 바디는 엘더, 넥은 아재 오벌 C쉐입 넥,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고도의 매그넘 락 헤드머신, 하이트 어저스터블 포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네, 이 포스트가 보여주죠. 전부 다 길이가 짜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쪽이 네. 짧고 이쪽이 점점 길어져서 이 여기 텐션이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머더 펄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반 지름은 228mm에서 305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세이머 덩컨의 포르투나 픽업 세트가 험싱싱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얼터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다이나 믹스 9입니다. 네, 곧도 T1702B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이제 픽업은 뭐 어디다 놓으면 어디가 들어간다 그냥 그 생략하고 네. 네. 네, 그냥 얼터 스위치 누르고 바로바로 9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셔츠 색깔하고 로즈우드 색깔하고 진짜 똑같네요. 아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똑같네. 네. 이 오늘 이렇게 여기랑 시계랑 이거랑 다 똑같네. 네. 로즈우드 패션. 예. 로페? 로페. 참 듣기 좋은 소리죠. 이래서 아재를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던 거죠. 소리 여전합니다. 너무 좋아요. 마셀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톤 메이킹 해볼게요.
편안하고 되게 그냥 안정적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아재가 그 루트형 때문에 네. 또 많은 또 수혜를 보는 그러게요. 듯한 느낌이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주 성실하고 네. 야, 이 성실하네요. 네, 정말 성실합니다. 진짜 좋다. 기타. 정말 성실한 기타네요. 아재는 뭐 여전합니다. 여전히 아주 다양한 톤에 아주 좋다. 써먹기 좋은 여러 네. 가지 라인업들을 제공해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사운드였고요. 네,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2인1 드리겠습니다. 2인1 기타 두 대입니다. 이건 싱글 코일 기타 하나, 버커 네. 기타 하나 이렇게 아주.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실할 수가. 지금 뭐 요즘은 많이 좀 이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이 텐션이 뭐냐면 이제 알바네즈고 팬더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본명성의 어떤 굉장한 좋은 틀을 가지고 있는 기타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존 서라든가 뭐 앤더슨 타일러 이쪽 네. 기타들이 비쌉니다. 그죠? 지금 가격이 훨씬 더 올라왔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타일러는 이제 10,000원을 찍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 알바네즈 아재 시리즈는 이 가격대에 그리고 이 포지션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타일러가 10,000원을 찍었다는 소식. 네, 정말 네. 충격적인 소식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포르투나 픽업이 확실히 이제 어떤
그 기존의 하이페리온과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실한 레코딩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저 오브 포르투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저 오브 포르투나에서 솔저 오브 포르투나, 딥퍼플. 네, 그렇죠. 솔저 오브 포르투나. 네. 저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약간의 점수 변화가 있었네요. 정말 미미한 변화긴 하지만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으로 기존 네. 204N과 동일하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7, 편의성 19, 디자인 18로 지난번 N 모델보다 디자인 점수에서 1점을 높여주셨어요. 네, 87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4점. 평균 점수는 84.67로 84.33에서 아주 약간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전히 좋은 기타 2204NW 모델 같이 봤고요. NW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추측을 해본 결과 기존의 N은 색상이 3개였는데 전부 다 픽가드가 검은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픽가드가 유일하게 하얀색이니까 그 디자인적인 특성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앞에 N 자체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기존의 N이었으면은 얘도 N 똑같이 들어가고 네. 뒤에 화이트 픽가드 가 아닐까 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뉴일 수도 있어. 이 빠진 뉴일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거 좀 정보 아시는 분은 밑에다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04NW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기타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 진짜 평생 처음 봐요. 저도 진짜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타 타임스!